시간에는 숨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넷 연주하실 때 유난히 길게 불지 못하시고 숨이 차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호흡이 짧은 경우도 있고 무리하게 리드를 두껍게 사용하셔서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요. 숨이 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호흡의 관점에서 숨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잘 쉬는 것은 연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요. 연주 시에 숨이 차게 되면 맥이 빨라져서 호흡이 가빠짐과 동시에 몸도 굳어버리고 서두르게 돼서 실수를 할 확률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 답답함을 느낀과 동시에 맥이 빨라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게 허둥대는 것과 이제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숨을 쉴 때 주의사항 첫 번째, 악기로 연주할 때는 반드시 입으로 숨을 쉬셔야 합니다. 코로 숨 쉬는 분들 의외로 되게 많으시죠? 많은 선생님들이 입으로 숨을 쉬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클라리넷을 오래 불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숨을 들이셔야 하는데 코로 숨을 쉬게 되면 들이시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입으로 쉬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윗니와 아랫입술이 마우스피스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양쪽 입꼬리 부분을 열어서 마우스피스에 윗니와 아랫입술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숨을 쉬어주셔야 합니다. 윗니나 아랫입술이 마우스피스에서 떨어지게 되면은요 다시 주법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입이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숨을 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내뱉으면서 숨을 쉬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악기를 연주할 때 분명히 본인은 숨을 쉬었는데도 숨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숨을 내뱉지 않고 숨을 쉬셔서 그래요. 항상 호흡은 내가 얼마만큼 호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다 내뱉고 새 호흡을 들이쉬는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야 호흡을 많이 담을 수 있고 숨을 들이쉬고 남았다고 해서 내뱉지 않고 숨을 쉬게 되면은요 가슴에만 호흡이 차고 많이 들이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숨을 쉴 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숨을 쉬냐 하면요. 지금 분명히 숨을 쉬는 것 같지만 내뱉는 동작이 없죠? 이렇게 내뱉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부시고 내뱉지 않고 그냥 들이쉬는 동작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드신 거예요. 숨을 쉴 때는요 최대한 다 내쉬고 크게 들이셔서 새 호흡으로 다시 악기를 부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절반만 내뱉고 다시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자, 절반만 내쉬고 이미 저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이 들어 올라가지죠. 이렇게 해서 사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남아있는 잔여 호흡을 다 내뱉고 다시 숨을 쉬시고 부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소리를 내쉬다가 인위적으로 푸 혹은 파 하는 느낌으로 내뱉고 입으로 소리 내서 숨을 쉬시고 다시 부시는 것을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기 전에 숨을 파 하면서 내뱉고 다시 숨을 들이쉬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영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음파 음파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시잖아요. 이거하고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푸나 혹은 파 이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내뱉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인위적으로 푸 혹은 파 이렇게 내뱉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이제 들이시고 연주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이 호흡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요 내뱉고 들이시고가
한 동작 안에 이렇게 재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걷는 것처럼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구분 동작으로 하나하나 연습을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들숨 날숨을 한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을게요. 잘 연습하셔서 쓰러지시는 분 없이 재밌게 클라리넷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